안녕하세요, 이티식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해볼 건데요. 카트라이더, 저한테는 참 많이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게임인데요. 어린 학창시절 그때 잠깐 해보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요즘 보니까는 예전에 비해서는 차도 많이 달라졌고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가끔 생각나가지고 빌리지 손가락 한 번씩 해보긴 했는데 전혀 그렇게 주행을 따라할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카트라이더가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요. 미리 잠깐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라이센스는 L3까지 땄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라이센스를 할 정도까지 실력이 되더군요. 뭐 L2 L1 나오면은 아마 못 따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는 저도 스피드 유저인데 와 요즘에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아이템전으로 이번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전 카트라이더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솔로, 듀오, 스쿼드 해가지고 선택이 되더라고요. 전에 카트라이더는 이제 혼자 하거나 아니면 4인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좀 랜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거 셋 다 체크하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매칭이 됐고요. 듀오전이 걸렸습니다. 아이스 상어의 무덤. 맵은 아주 쉬운 맵이네요.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아직까지는 출발 부스터 꺼먹지 않아요. 이거 AI인가? 아이들 봐서는 아직 AI는 아닌 것 같아요. 오 걸렸다. 바로 쏴주고요. 아 못 먹었어. 아 오케이. 우리 팀이 순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못 먹었어. 오케이. 제가 레이싱 게임에서 그립 주행 같은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던져볼까? 던져보자. 오케이. 걸리나? 오케이 좋아요. 팀킬 했나? 두 개 먹었고 바꿔서. 아 이번에 좋은 점이 이 슬롯 체인지 하는 거가 그 따로 이렇게 캐시 아이템이 아닌 것 같아요. 바꿔서 어우 쏴주고 1등. 오케이 우리 팀 잘하네요. 좋아 좋아. 그 폭탄 좀 아껴야죠? 어딨어? 지금 던져도 되나? 아, 좀 이따가 지금 던지자. 쏴주고 오케이. 팀킬 한 것 같은데? 먹어주고 바로 쏴주고. 아 빗나갔네? 오케이 실드 써주고요. 우리팀 5등. 바나나 깔고 자 마지막 바퀴.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부터 유두칠 싸움 해야죠. 실드 자 챙겨주고. 뒤에 없네? 따라온다. 오케이 막아주고. 아 빠졌어. 아! 다시 따라갈 수 있나? 부스터. 아, 오케이. 좋아, 부스터 두 개. 살짝 눈치 보고 있다가, 한 2등에서 3등 유지하다가, 마지막 판에 확 가는 걸로 하죠. 지금! 가자!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오 좋았어. 오케이. 아이템전은 이게 재밌습니다. 뭐 실력이 없어도 약간의 좀 컨트롤과 좀 눈치싸움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1등 할 수 있죠. 물론 상위권 가면은 굉장히 치열하긴 한데 낮은 랭크에서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죠. 첫 판 시작이 아주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듀오 끄고요 솔로 아니면 스쿼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4명 걸렸습니다. 4대4. 오케이. 솔로구나. 오 좋습니다. 솔로 정말 치열하죠? 오케이. 그래 아직까지는 이 출혈 부스터 꺼먹지 않아요. 오케이 먹었구요. 이쯤에서 막아주구요. 오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실드. 아 이 사운드 플레이가 안되네. 자 통과해주고. 지금 제가 스피커로 듣고 있어가지고 또 마이크 들어갈까봐 볼륨을 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운드 플레이가 잘 안됩니다. 오케이 물풍선 좀 아끼도록 하죠. 이등 유지해주고 하나 던지고. 오케이 1등. 자 뭐 아직까지는 괜찮죠? 실드 던져주고. 아주 옆집 패스가 아주 치열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부스터 안돼 여기서
요거 아 안되네. 이거 떨어질 때 앞에 누르면 부스터 캐지잖아요? 아닌가? 자, 오 뭐야 순식간에 8등이네? 잘 따라가주고요. 오 아직까지는 2렙이니까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좋아 좋아 좋아. 순식간에 오케이 1등. 1등 안 좋은데 아직까지. 오 여기서 출발. 오케이 되네. UFO 버려주고 다시. 어우 얘 갑자기 왜 스탑이야. 자 좋아 좋아 좋아. 1등이랑 아직 거리가 괜찮죠? 좋아 UFO 실드 하나. 안돼! 오 실드 오케이. 아 늦었어. 아 이거 지겠는데? 그래서 부스터. 아 이거 못 들어가 못 들어가. 5가지 걸렸네. 에헤이 뭐 4등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3등 안에 들었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네요. 자 이제 솔로 해봤으니까는 팀전 해보도록 하죠. 팀운이 좋아야 되는데 뭐 좋은 팀이 걸리겠죠? 자 빌리지 우나 걸렸고요. 맵이 상당히 쉬운 맵이네요. 근데 맵이 계속 쉬운 것만 걸리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 그래도 지금까지 딸 수 있는 거 최고 등급 따놨는데 좀 어려운 맵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선택하는 게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오케이 바나나 깔아주고. 진짜 이 아이템 체인지 이거를 그냥 풀어준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좀 너무해 그 아이템 그거 했던 거는. 아 못 썼어. 일단 UFO 가져가 주고요. 어, 두 개나 나왔네. 하나 써주고. 아 실수했어. 실수 버리고 데이포트 UFO. 좀 아끼도록 하죠. 일단 2등 좋아요. 이대로 그냥 들고 와서 서포트 하도록 하죠. 혹시 모르니까는 UFO도 가져가 줘야겠어요. 제가 다 맞아주고 1등 그냥 쭉 보내도록 하죠. 이거 거리 차이가 많이 멀어가지고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오오오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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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O. 오오오 안돼 안돼 안돼. 괜찮나? 와 3렙이구나. 자 버려주고. 아 근데 이게 그 예전 카트에서는 미사일 이렇게 조준으로 하면은 그 없어지는데 여기서는 쓸 때까지 계속 남아있네요.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되면은 아이템 3개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수행이 좀 올라가 줄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들어가서 인코스 들어가나? 아! 아 1등 뺄 수 있었는데. 와 0.1초 차이네. 오케이 뭐 팀이 이겼으니까 네 뭐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게임이 할만하네요. 자 아이템전 3판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뉴비가 하기에는 괜찮은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실력도 아직 고만고만한 것 같고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였고요. 오랜만에 해보니까는 좀 옛날 생각나고 재밌긴 하네요. 스피드전은 좀 기본기를 연습해봐가지고 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고요. 아이템전은 지금에도 재밌고 뉴비들이 오랜만에 해도 아직까지는 비빌만 한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어 보셨으면 옛날에 해보시던 유저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다시 복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